이렇게 우리 아주대하고 그리고 인도네시아하고 또 인연이 있다는 것을 이번을 계기로 알게 됐습니다. 오늘 귀하신 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듣고 특히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조코위 대통령께서 이 먼 길을 아주대까지 와주셨습니다.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자, 첫 번째 순서로 아시아 기자협회 이상기 창립 회장께서 인사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. 아까 제가 잠시 설명드린 대로 조코위 대통령께서 자랑스러운 아시아인 상을 받게 돼서 여기 오시게 된 그런 계기가 배경이 있습니다. 자,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. 대통령 각하, 함께 오신 인도네시아 귀빈 여러분, 그리고 전국에서 전국 각지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중 여러분, 이 시대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인 조코위 대통령께서 대통령께 아시아 기자협회를 대표해서 자랑스러운 아시아인 아자 어워드를 시상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. 이는 특히 저뿐 아니라 아시아 기자협회 회원 모두의 기쁨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각오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 아자 어워드는 올해 수상자가 차기 수상자를 추천하고 또 시상하는 전통을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. 물론 우리 조코위 대통령께서도 동의하시겠죠? 공격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올해 수상자가 차기 수상자를 추천하고 또 시상하는 전통을 만들어가길 바랍니다. 우리 조코위 대통령께서도 물론 동의하시겠습니다. 동의하시겠죠? 자랑스러운 아시아인상은 11년 전 창립한 아시아기자협회와 온라인 아시아엔 그리고 월간 매거진에 함께 아시아를 대표하고 존경을 받는 분을 매년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. 끝으로 아시아기자협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만든 아시아엔과 매거진에는 독자들과 함께하는